오빠 도전! 내가 바로 곤충 잡기 대장! 찌릿찌릿 청아, 곤충 대장 잡아줘. 어? 빠리빠리 청아는 하늘이 멋지게 나는 곤충 잡아줘. 응? 그쯤이야. 형만 믿어. 응, 그래 그래. 이 빠리청만 믿어. 응, 곤충들처럼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안 난다. 고!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지. 하, 나는 곤충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다. 큐! 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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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만난다. 나! 우찌! 와! 도전! 어디 한번 찾아보자. 어딨지? 아, 곤충 대장이 어떤 곤충이지? 아, 그리고 하늘에 나는 곤충은 또 뭐야? 아, 아 예스! 쥐리쥐리쥐리쥐리 말해, 야! 개미야, 너희 곤충 대장이 누군지 아니? 안 되겠군. 아, 빠리 난다, 안 돼! 혹시 여기 하늘을 아주 멋지게 난다는 곤충님 계신가요? 아, 너희들이었구나! 하늘에 나는 비행대장이! 아주 커다란 눈과 투명한 날개로 어떤 곤충보다도 빠르게! 방향도 아주 잘 바꾸는 그 이름도 멋진! 잠자리! 예! 동생아,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곤충 못 잡겠어! 몰라, 곤충 잡아달란 말이야! 아, 대신 이 형들이 아주 멋진 곤충 만들어줄게! 빨리 가자! 동생아, 아까 곤충 대장님을 잡아달라고 했지?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군데? 바로 숲속 최고의 사냥대장 사마귀님이시지. 사마귀는 숲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갈고리 같은 날카로운 앞다리로 곤충들을 재빨리 낚아채서 와그작 씹어먹는데. 우와, 형 최고. 빨리 만들어줘, 빨리. 동생아, 이 형님은 말이지 비행대장 씨, 잠자리를 만들어줄게다. 잠자리? 형 최고. 자, 그럼 이제부터 곤충 대장님이신 사마귀를 줍도록 할게요. 일단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3등분으로 나누고 두 개까지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반으로 대문조끼를 꾹꾹꾹 양쪽 끝에 이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또다시 접어줘요. 접어주고, 자, 위에 있는 이 뾰족 나온 것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지? 이게 사마귀 얼굴이야. 손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슉. 그런 다음에 이쪽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사마귀 발톱같이 이렇게 완성! 그리고 하체를 접어볼게요. 이거는 세로로 반을 접습니다. 씹힌 다음에 삼각형을 이 선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습니다. 거꾸로 반으로 뒤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줘. 오 예! 그 다음에 사마귀 상체랑 사마귀 하체를 야 붙여주고 그러면 짜잔! 멋진 사마귀 완성! 어때요? 사마귀 조끼 참 쉽죠? 자,
저는 비행대장이신 잠자리를 접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요, 요거를 반으로 잘라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잘라놨슈. 자, 요거를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이제 계단 접기를 해줘야 돼요. 계단 접기는 살짝 길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쫙 해주시고요. 여기도 넣어서 이렇게 쫙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몸통이 완성돼요. 이 날개는요, 2등분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2등분만 해놨슈. 반으로 접어서 이게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대문접기를 해주면요, 이렇게 나와요. 또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쫙쫙 접어주면 또 접어야 돼요. 잠자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날개 한쪽 완성.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합체를 해볼까요? 자, 이거를 여기다 두고 이 사이에 끼워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이스 생! 잠자리 완성. 아, 우와, 진짜 잠자리 같다. 자, 생, 와가자. 동생 어때? 누가 만든 게 더 멋있어? 와가자고 와가자. 네. 네 지금까지 뭐 했냐? 역시 동생이란 힘들어. 곤충을 잡고 싶나? 그럼 오늘은 곤충 잡기 한번 해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잡아봐. 동생이 좋아해. 아따리로 와그장 와그장 싸먹기. Oh yes, 접어봐. 쉥 쉥 비행대장 잠자리. Oh yes, 접어봐. 너희도 한번 해봐. 내가 바로 곤충조끼 대장. Yeah. 원리가 보이는 과학. 웅진 북클럽.